예, 우려했던 대로 제가 그 노트 3 그 스마트폰을 약 6년 전에 구입해갖고 지금까지 쓰고 있는데요. 뭐 특별히 그 스마트폰을 뭐 새로 교체하려는 그 마음은 없어요. 그래서 그뭐 동영상을 이제 찍는 과정, 그다음에 통화하는 과정 뭐 이런 것이 그렇게 불편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쓰고 지금도 이 동영상도 지금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쓰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오래 영상 촬영이 안 되더라고요. 혹시 스마트폰 쪽에 좀잘 아시고, 특히 제가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이 노트 3이다 보니까 이 영상을 오래 찍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좀 알려주세요. 배우면서 사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짧은 지식일지라도 이렇게 공유하면은 참 서로 유익하고 좋잖아요. 근데 이제 단자 이 부분에서 나사를 조일 때는 가급적 이거 드릴, 충전 드릴 이런 거를 쓰지 마세요. 특히 임팩 드릴을 쓰다 보면 잘못했다면 확 돌아가고 자신 모르게 이게 단자와 단자 사이에 그 플라스틱으로서 칸을 나눠주고 있는데 그런 게 부러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도라에 쓰는 게 맞는 거고요. 혹시라도 일반 이런 충전 드릴로 이렇게 썼다가도 끝부분에 있어서는 이렇게 꼭 손으로 일반 드라이버로 이렇게 힘있게 이렇게 쪼아줘야 돼요. 1차 측, 부하 측 전원 공급 라인들은 다 마감이 됐고요. 요게 이제 기존에 있었던 그 감지기, 온도 감지기 센서 선인데요. 요거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워낙 그 감지 센서 선이다 보니까 얇아요, 기존에. 그러니까 니퍼로 피복을 벗길 때 현장에서 니뻐질이라고 하죠. 피복을 벗길 때에 일반 피복을 벗길 때보다도 좀더 힘이 덜 들어가면서 살짝, 살살 이렇게 벗겨져요. 실수가 많네요. 감사해요.
유튜브가 되리라고는 사실은 계획이 없었는데, 우리 연천에 사는 믿음의 동역자, 그리고 늘 이렇게 따뜻함으로 다가오는 송 목사님이라고 있는데요. 그분이 어느 날 식사를 같이 하자고 집으로 초대하더니, 본인이 한 9월달서부터 유튜버가 되셔서 독학으로, 본인 표현에 의하면 독립군이라고 그래요. 독학으로 색소폰을 배워가지고 취미생활을 하다가 그거를 이제 영상을 송출하고 잘안 돼요? 예, 잘 걸리네. 이게 코스가 난 코스기 때문에 하이스 이제 정리구나. 하이스 쉬운 게 아니지? 보니까 이 정크션 박스가 기존에 이제 이건 뭐예요? 이건? 이게 이제 그 일반 이렇게 네. 스위치 정크션 박스가 있고 네. 콘센트 정크션 박스가 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스위치 중에서 1, 2구가 아니라 이제 4구 뭔 말인지 몰라요. 네, 4구 정크션 박스가 있는데 소위 말해서 넓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기존에 있던 거를 네. 이렇게 쓰다 보니까 응용해서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이제 상황이 됐던 거죠, 이게. 애초에 그는 애초에 처음서부터, 그러니까 이거를 뭐, 이거를 놓겠다라고 이렇게 만들어진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게 내 멋있어 전혀 안한 상태에서 나중에 한 거구만 그러니까. 그런 거죠, 그런 거죠. 망태다. 마감이 다 되고 있습니다. 그러지 않는 좀 겁나서 이제 혼나네 아주. 전에는 네. 이 단자 자체가 네. 덜렁덜렁 했어. 이렇게 힘든 거예요, 그냥. 먼지 쌓이고 그러니까. 그리고 이게 또 열이 원래 기본적으로 이게 이제 그 접촉한 부분에는 열이 좀 발생되거든요. 네, 그렇겠지, 아무래도. 그러는 가운데 이제 이게 그 헐거워지면 메인에 트는 것도 아니고, 헐거워지면 당진단만 좀 트놓고 자는데, 살기만 하고 매일 켜놓는 게더 좋아하겠네. 자, 이제 됐으니까요. 스위치를 한번 켜볼게요. 전원이 들어왔죠? 요거는 이제 온도를 올리는 거. 요거는 이제 온도를 낮추는 거. 이게 업이네. 이쪽이, 왼쪽이 업이네요. 지금 현재 바닥 10도네? 온도가 10도예요. 그 가운데로 꺼지고. 그러면 이제, 가운데는 이제 전원선. 이렇게 다운되고. 그리고, 꺼보세요. 지금 안 사용하니까. 에이구. 수고했습니다.